헤이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구지라니? 홀리더. 홀리더. 오늘은 레디카 패스에서 가장 빛나는 별. 어때 젠틀하니? 젠틀하다. The same but the same but the same but the same but the same but. 안녕, 홀리입니다. 오늘은 먼저 메이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귀찮은 마음으로 패드를 사용해서 얼굴을 닦아줄 거예요. 너무나 귀찮기 때문에 아침 태안 대신 요즘은 이렇게 패드를 사용해요. 그 다음에 제 얼굴에 보습감을 더해주기 위해서 세라마이딘 크림을 조금만 사용해서 발라줍니다. 이제 여자 얼굴을 표현해 볼 건데요. 훨씬 밝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밝은색 파운데이션을 발라주신 뒤 경계를 잘 맞춰가며 두드려주세요. 이제 더 어두운 남자 얼굴을 표현하기 위해서 밝은 색깔의 스틱 파운데이션과 어두운 색깔의 스틱 파운데이션을 반반 섞어서 베이스를 완성해 볼게요. 손등에서 잘 녹여주신 뒤에 얼굴에 분포해서 펴발라주세요. 짠! 이렇게 이제 여자 눈썹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남자 눈썹과 대비될 수 있도록 얇고 가늘고 아치형으로 그려줄게요. 이제 베이스 섀도우를 한번 발라볼게요. 밝은 색깔의 약간 반짝반짝한 베이스 섀도우를 눈두덩이에 깔아주시고요. 애교살에도 역시나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블랙 펜슬을 사용해서 점막을 채워줄 거예요. 저 이 펜슬 너무 추천해요.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브라운 펜슬을 사용해서 쌍꺼풀이 진한 여자의 눈매를 표현하기 위해 아이홀을 그려줄 거예요. 눈을 떠가면서 잘 맞춰서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는 브라운 색깔의 섀도우로 방금 그렸던 브라운 라인을 스머징 시켜줄 거예요. 경계선을 잘 펴주세요. 그 다음에 블랙 라인의 꼬리를 살짝 빼주신 뒤 조금 더 두꺼운 라인으로 완성시켜 줄게요. 앞트임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속눈썹 롱래쉬 2단계를 붙여볼 거예요. 저 이 속눈썹 처음 사용해보는데 저는 두 개를 겹쳐서 한눈에 붙여줬어요. 괜찮더라고요. 이제 밝은 색 컨실러를 사용해서 아까 그렸던 크리즈 라인에다가 조금 더 밝기를 더해줄 건데요. 이렇게 하면 더 쌍꺼풀이 생겨 보이더라고요. 언더도 색을 칠해주신 뒤 쉐이딩을 해줄 거예요. 턱과 광대, 노즈 쉐딩을 완성시켜주세요. 쉐딩을 다 하셨다면 요즘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마몽드의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서 하이라이터를 빡세게 넣어줄 거예요. 왜냐면 남자 메이크업과 대비돼야 되기 때문이죠. 이제 볼터치를 한번 해볼까요? 저 쿠션 블러셔는 이번이 두 번째 사용감인데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제 크레용 립스틱을 사용해볼 거예요. 이거 정말 부드럽고 텍스처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입술 중앙에만 펴발라 주신 뒤 뒤쪽에 있는 퍼프를 사용해서 블렌딩 시켜주세요. 짠! 이제 렌즈까지 마무리하면 여자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이제 남자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남자도 역시나 눈썹을 그려야 하는데요. 저는 조금 정리 안 된 눈썹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말 그대로 막 그려줬어요. 블랙 펜슬도 사용해서 조금 더 깊이감을 더해줄게요. 눈썹 3도 조금 높여주고요. 정말 막 그려줬어요. 그 다음에 눈꼬리에 조금 음영감을 주시고요. 옆에 헤어라인도 조금 그려줄게요. 갈색으로 음영을 주신 뒤에는 검은색 섀도우를 사용해서 조금 더 진한 음영을 넣어줬어요. 진짜로 구렛나루가 있는 것처럼요. 눈꼬리에도 조금 더 음영을 주신 뒤에 나머지 여분으로 눈썹에도 조금 더 깊이감을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메이크업입니다. 수염 메이크업인데요. 저는 그냥 블랙 섀도우를 블렌딩해 주면서 발라줬어요. 정말 수염 같지 않나요? 네, 이제 쉐이딩만 하면 남자 메이크업도 완성입니다. 팔자 주름도 조금 그려줄게요. 이제 삐아 립스틱을 사용해서 누드 톤의 립을 완성해줬어요. 짠! 이렇게 하면 남자, 여자 메이크업 완성됐습니다. 모자도 반씩 써줬어요. 이렇게 옷까지 입어주면 정말 완성! 네, 여러분, 남자, 여자 메이크업 잘 보셨나요? 오늘은 제가 한쪽은 여자, 한쪽은 남자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남자여도 잘생겼을 것 같아. 내가 나의 남자로 태어났을 텐데. 뾰! 제가 여자, 남자 피부톤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장되게 발랐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오늘 메이크업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 때 봬요. 안녕!